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 3시간 하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아마 다볼 겁니다. 자, 승강기법에서 뒤에 유지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 보수업자라고 부르죠. 유지관리 보수한다. 한 부분부터 합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설치하면 이제 유지관리를 하는 전문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보수업자라고 부르는 바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관리하겠죠? 그래서 설치되어진 승강기 관리합니다. 그래서 승강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한다. 해서 요 승강기를 유지 관리하는 어떤 전문 관리업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고자 할 때, 역시 이 경우도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다. 등록을 해야 유지 관리업을 할수 있습니다. 요 경우는요, 보시면 요 등록은요, 시도지사, 시도한테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 요건이 좀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요건 보시면 뭐 자본금이 필요하다 등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뭐 의미 같고요. 일단은 보시면요, 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분들이 등록사항에 대해서 있습니다. 변경입니다. 변경. 자, 변경이 생겼다랍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 30일에 변경 등록한다.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 30일 안에 변경 등록을 한다. 변경 등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이 업자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휴업한다 또는요 이제 폐업한다 또는요 했다가 재개업을 할수 있습니다. 재개업한다 할 때는 그 사후 30일 이내에 요 사실을 신고한다. 신고 시 이것은요 폐업 휴업 재개업은 신고사항이고 변경은 30일 안에 등록사항이다. 요 차이점이 또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1번과 3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근데 뭐 상세하게 뭐그 등록금까지 필요는 없어요. 자본금인데요. 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1억 원이 필요하고 또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당연히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본금 1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실 것이 결격 사유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5번입니다. 표준 유지 관리비 딱 보이죠? 그래서 요 어떤 그 계약할 때 보시면 표준 유지 관리비 보수 비용입니다. 보수 비용. 요 비용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이제 정하자 해서 표준 유지 관리 비용, 표준 유지 요 관리 비용을 정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정한다. 이렇게 아니, 미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 비용을 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 부분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겠죠.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른편에 보시면 바로 3번 상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활용을 이것을 권고지 권고사항이지 명령을 못합니다. 권고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데 그 밑에 4번 사항이 이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십시오. 유지관리업입니다. 유지관리업 이것은 하도급 못해요. 이 업에 대해서는요 하도급을 할수 없다. 유지관리업은 하도급 할수 없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경우에도 원칙은 하도급 못하지만 관리 주체한테 동의받는다. 동의를 딱 받습니다. 받으면 할수 있습니다. 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도 조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4번에 1번 딱 보시면요. 하도급 금지가 원칙이다. 하지만요. 관리처한테 동의받으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수 있을 때그 밑에 박스 보이죠? 하도급 하신 범위가 조치 안 받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전체 유지 관리업입니다. 전체 유지 요 관리업 전체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가능하다. 요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부품입니다. 부품 교체 업무. 요 부품에 교체하는 업무입니다. 부품 바꾸는 업무. 요것도 2분의 1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저기, 이, 그, 자체 점검. 요 자체 점검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3분의 2까지 하도급이 가능하다. 해서 요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하도급이 원칙, 원래 안 되지만 관리 주체한테 동의받으면 가능하다. 해서 유지관리 업무 전체 2분의 1, 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 자체 점검의 3분의 1까지 하도급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 그 밑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시면 관리 대수입니다. 이들이 관리한다. 관리 대수에도 제한합니다. 관리하는 그 대수, 요것도 범위를 제한을 하겠다.
대수의 범위 제한합니다. 관리 대수.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십시오. 본점, 본사입니다. 본점. 그들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본점이 있는 곳입니다. 관리 인력, 곱하기 100대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들 지점망입니다. 본점이 아닌 지점망에서는요. 관리 인력수 곱하기 90대까지 관리할 수 있다랍니다. 90대. 그 다음에 누구와 같이 동업한다. 동업. 같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공동관리. 뭐 동업한다. 그죠? 공동관리한다. 통합한다. 할 때는요. 여기서 곱하기 50%까지만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1번이죠. 업자가 주된 사무소, 즉 본사 있는 곳입니다. 본사 있는 곳이 도의수는 100대까지다.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가 없는, 바로 사업장이 없는 바로 지점망에서는 곱하기 90대다.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시고요. 그럼 3번 보시면 다른 업자와 공동으로 관리한다 할 때는 그 대수의 50%까지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꼭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사항들은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등록 취소라는 사유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관리합니다.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한다 할 때 시도지사가 이제 요 처분합니다.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사업 정지 처분도 영업 정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 사유까지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요. 정지 처분 사유일 때 보시면 가름에서 과징금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인데 1억까지 과징금 부과한다랍니다. 그래서 취소는 안 되고 이 정기처분 사유일 때 보시면 과징금 대체 가능한데 1억 원까지 부과해서 과징금 대체 가능하다. 라는 말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만 딱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항을 밑에 보시면 6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큰 공업원입니다. 공업원 보시면 자, 승강의 운행과 사고조사를 한다. 라는 말 보입니다. 오른편에 보십니다. 자, 오른편에 보시면 보실 만한 사항들이 사실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관로 3번 사항 보시면요. 사고 보고와 또 조사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자,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들 관련 승강기로 인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등의 발생이 딱 되었다 할 때 공단한테 통보한다랍니다. 그래서 밑에 기역시요. 중대한 사고. 그래서 통보 사항 중에서 거기 딴 거 말고요. 중대한 사고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고, 이것이 무엇이냐. 중대 사고의 범위가 첫 번째 박스 안에 보시면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들 중대한 사고로 본다랍니다. 그다음에 사고 발생을 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받은 어떤 치료입니다. 치료. 일주일 안에 받은 이제 뭡니까? 표현 보시면 진단 결과를 딱 보니까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 필요하다 할 때 중대한 사고로 봅니다. 그 다음에 3주일 이상 통원 등 치료가 필요하다 할 때 보시면 중대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십시오. 사망사고 중대한 사고다. 또 사고 발생 일주일 안에 실시한 진단 결과를 통해서 일주일 이상의 입원 치료, 그 다음에 3주 이상의 통원 치료 등의 치료다 할 때 중대한 사고다 할 때 요 사실을 공단한테 보고를 하게 됐다. 공단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각기 보시면 중대한 고장은 참 많아. 중대한 고장. 이것도 보고사항이다. 보고사항인데 그 고장사항까지는 저희 법규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그 마무리 편인데 그 뒷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특히 570회지 2번 사항입니다. 그 제일 위에 박스 바로 밑에 2번 사항. 여기 중대한 사고입니다. 중대 사고. 요 중대한 사고 발생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러면요. 중대 고장 이것은 아니고요. 중대한 사고 발생이 딱 되어지면 현장 보존입니다. 현장 보존에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라 라는 업무가 딱 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된다. 훼손하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인명 구조입니다. 인명의 구조가 필요할 때는 현장 훼손 또 이동 등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보존의 업무는 중대한 사고일 때만 그러한데 그런데 인명 구호가 필요하다 할 때는 현장 훼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십시오. 그 말이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상입니다. 이러한 통보를 딱 봤죠. 그럼 공단이 이 사실에서 또 보고를 합니다. 공단에서 보고해요. 밑에 3번 보시면 이 사고가 발생이 딱 되었다면 행정안전부 장관 뿐 아니고 시, 도지사 또 승강기 사고수사 판정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보고 또 공단에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요 관리 주체가 보고가 딱 되어지면 공단 취업에서 공단에서 이제 장관, 시, 도지사, 위원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또 구분을 해서 또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상에서 승강기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설치를 합니다. 계속 구속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뭐 요 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오른편에 5번 상이 또 중요합니다. 5번 상입니다. 5번 상이 뭐냐면, 이제, 보시면, 자, 첫 번째입니다. 각종 어떤 검사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보인다. 랍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박스 하나 보이죠. 자, 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 설치 검사입니다. 설치 검사. 요, 하여튼 각종 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 검사를 실시했는데 합격을 하지 못했다랍니다. 그러면 요 사실이 딱 보이면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들은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보시면은요, 어딥니까? 운행금지표지, 운행금지표지를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서 이제 발급한다. 그러면 이제 부착을 해야 된다. 이게 본 적이 있죠. 이거 어디 나옵니까? 보시면요. 몇 페이지 앞에 나왔습니다. 몇 페이지 앞인데요. 그것이 이 567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걸러 4번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예, 이제 그 첫째 상인데 567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발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불합격을 한 승강기는 바로 운행금지표지를 발급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합격했을 때는 합격 검사 증명서고 불합격했다 하면요. 바로 운행금지표지 이것을 이제 발급을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합격을 못했어. 그러면요. 운행 부지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주체는 이것을 부착을 해야 된다는 업무가 딱 붙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가지고요. 해당 시, 도시사한테도 각기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사항이 나옵니다. 그 사항이 보시면 이제 570 지금 3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시도한테 이것을 통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도에서는 말입니다. 또 조치를 또 취합니다. 시도지사가 이쪽은 직접 하는 것이고요. 시도에서는 말입니다. 뭐 하느냐면, 자, 운행정지표지입니다. 운행정지표지. 운행정지표지를 발급을 하고, 또 동시에 운행정지명령, 운행정지명령을 한다. 이렇게 딱 뜹니다. 운행정지명령. 그러면 이 경우도요, 이 표지를 즉시입니다. 즉시 부착합니다. 부착해. 부착한 상세하게 나오면 상세하게 보시면 승강기입니다. 승강기는 문 있죠. 문 딱 가운데다가 딱 붙인다랍니다. 자, 에스컬레이터를 보시면 요 출입문 또 에스컬레이터 간 딱 가운데 입구 가운데 딱 붙인다랍니다. 딱 붙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요, 운행금지 표지 요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급한다. 붙인다. 근데요, 이걸 통지받은 시도에서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고 운행정지 명령까지 한다. 딱 보이죠. 해서 이 부분 구분하십시오. 운행금지 표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급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지받은 시도에서 운행정지 표지, 정지 표지입니다. 금지, 정지 구분하시고 또 운행정지 명령은 시도에서 하는 것이다. 하면요, 표지를 이때는 상세하게 승기 이쪽은 잘 보이는 곳에 이쪽은 금지표지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이는 곳에. 그런데 금지표지는요 승강기 출입문 가운데 딱 붙인다 해서 문을 못 열게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운행 정지 명령과 운행 정지 표지는 시도에서 명령하고 발급한다. 그런데 운행 금지 표지는 국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급한다. 이 두 분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 외 상들입니다. 공단 뜨죠, 이제. 한국상해안전공단, 공단이 뜹니다, 공단. 공단 뜨면 항상 재단 부분이죠. 공단 공사 뜨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하더라. 이렇게 마시고, 이런 편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오른편에 02장 갑니다.
1번 1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해서 운영하더라.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1번 다 보십시오.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면서 또 설치검사를 딱 받으면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 바로 승강기 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밑에 보시면 이번에 요 승강기에 즉시 부착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검사를 받고 난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 바로 승강기 번호를 부여하더라. 설치검사를 받으면 부여합니다. 그래서 딴 거 말고 설치검사 받으면 부여하더라. 요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것을 제조 수입업자한테 발급한다. 그래서 1번은 다 봐주시고 2번에 이걸 발급하면 바로 승강기에 즉시 부착을 하더라. 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사항이 또 중요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떤 검사나 인증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5일 후에 바로 정보망에 입력한다. 딱 되겠죠. 그래서 부품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인증, 또 설치검사, 또 안전검사를 받고 또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자체 점검을 실시해도 5일 안에 입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품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인증, 그 다음에 보시면 설치검사, 또 요 안전검사, 또 자체 점검을 실시한 자들은 5일 안에 다 같이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5일 안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다 봐주십시오. 자, 그 외에 산업의 진흥 파트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협회. 협회 같으면 딴 건 필요 없고요. 협회의 편에서 설립을 하는데, 승강기 사업자들 협회를 설립하는데, 2번 사항입니다. 1번에 2번 사항. 협회를 설립할 때, 승강기 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더라. 그래서 5명 이상의 발기. 또, 협회라 뜨죠. 3번 사항 보시면요. 공사, 뭐, 공단 등은 다 재단 부분인데, 협회 뜨면 사단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1번과 2번에 있는 그 5명 이상의 발기하더라. 요 기억하시고요. 민법 중에서 사단 부분에 관한 상기를 적용시킨다. 또 협회는 행정안전부한테 인가받더라. 그래서 요 2번, 3번 부분들도 보십시오. 자, 보시고 나머지는 크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12장입니다. 12편 전기사업법을 가십니다. 이것도 두 번째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양이 좀 많습니다. 많아도 두 개, 즉 하는 것만 다 하시면 충분하게 두 개 다 마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황기 부분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만 딱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훨씬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셔도 충분하게요. 하위품류 품률에서 한 뭐, 그것이 14개 나와도, 10개 이상은 반드시 제가 터치 한 부분에서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그 이상 또 항상 다 터치 한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제가 한 것만 딱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사업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 두 개 나옵니다. 전기사업법도 두 개 나오는데요. 이것도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사업 일반하고 전기시설 안전관리란 사항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사업이란 요 사업편이 나오고 또 이게 숨어있지만 시설 관리한다. 관리편도 거기에 등장을 딱 합니다. 두 파트가 딱 있습니다. 각기 한 개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전기사업이죠. 전기사업이란 무엇이냐. 요 사업법은 첫 번째 용어적입니다. 이 용어정의 같은 시험에 참 자주 나오고 한 번에 꼭 이상씩 나옵니다. 실무도 나오고 법규도 꼭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사업 일반, 전기사업의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또 세 번째 전력정책입니다. 전력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전기시설 안전관리 편에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서 나온다. 부분에서 포함됩니다. 용어가 꼭 시험에 한 번에 꼭 나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업편 또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이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둘, 셋 파트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용어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전기사업법이니까 전기사업이란 무엇이냐부터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리를 딱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하고자 할 때 전부 다입니다. 사업별로입니다. 이 사업별로 허가를 받는다. 전기사업은 허가받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설명합니다. 먼저입니다. 이 사업의 구분 종류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 책에 보시면 왼쪽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발전소에서 발전하더라. 발전사업. 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발전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발전되어진 고압을 전기로 옮깁니다. 옮기는 시설들 송전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송전되어진 고압을 전기를 배분해준다. 합니다. 사용자가 쓸 수 있게 전기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배전사업, 전기를 배분한다 해서 배전, 전기를 배분한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배분되어진 요 전기를 판매합니다. 전기 판매 사업이란 요 사업도 하나 등장을 딱 합니다. 판매 사업. 이것이 원래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전력청입니다. 전력청에서 여기서 생산 공급 판매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바로 요 전체 라인이죠. 전력시장, 전기시장, 요 전력시장, 전기시장이란 요것을 개설을 따여서 요 내에서 생산 공급 판매가 다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요것을 개설한다.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발전소는 뭐냐? 합니다. 자, 발전입니다. 발전. 발전해서요. 이 발전을 해서 누구한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급하는 데 전기 사용자 공급이 아닙니다. 이건 전기 판매 사업자, 전기 판매자,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합니다. 그래서 발전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아십시오. 또 송전은요. 이 고압 전기 발전 고압이죠. 뭐 10만 킬로와트 고압입니다. 이것을요 배전소한테 옮기는 배전소 배전시 사업자한테 옮기는 이동시키는 각종 어떤 시설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다. 송전선 설비 바로 배전소한테 전기를 옮겨주는 요 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전은 배전 사업자한테. 발전은 판매 사업자한테 갑니다. 그럼 배전 사업자는요, 옮겨온 그 고압을요, 요것은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하는 것이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전기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상태, 전기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상태로 전기를 배분해주는 어떤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각종 어떤 배전 설비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자한테 쓸 수 있는 상태로 전기를 나누어주는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파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상태로 전기를 만들어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만든 전기를 바로 판매 사업자입니다. 판매 사업자는 사용자한테 공급,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배분된 요 전기를 열로 보내면 판매 사업자가 이제 그것을 공급한다, 판매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공급이 아니고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상태로 전기를 배분해주는 설비를 운영한다. 그럼 배분된 그 전기를 판매 사업자가 이제 바로 판매 즉 판매를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 시장 생산, 이동, 송전, 배전, 판매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요 전력시장, 요 통상적인 요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 한정된 장소입니다. 요 장소 내에서 소규모 발전시설, 발전설비가 주고 여기서 송전, 배전, 판매를 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를 때 특정한 구역 내에서만 소규모 생산해서 판매한 데에서 구역 전기 사업이다. 라는 사업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구역 전기 사업. 이 구역 전기 사업은 소규모 발전을 해서 생산 공급 판매를 다 합니다. 그럼 소규모 이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소규모 이것이 무엇이냐니 바로 발전 설비인데 요 규모가 35,000 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 설비다. 35,000 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생산해서 이 내에서만 판매, 송전, 배전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자는요, 요 구역 안에서 뒤에 가면 나옵니다. 60% 이상의 공급 능력이 있을 때 한해서 사업 허가를 내어주겠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제 생산, 공급, 판매가 되어집니다. 잠깐 시각이 왼쪽에 있는 상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기타 사업이 또 있어요. 전기 사업 말고 보시면 또 전기 신사업, 이런 게 있어요. 전기 신사업. 요 전기 신사업은 또 무엇이냐랍니다. 전기 신사업 하면 또 세 가지 사업이 나옵니다. 신사업은요, 역시 이것도 사업별로 해가지고, 요것은 보시면요,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은 허가사항인데요, 신사업은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냥 등록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은 요건을 갖춰도 심사를 합니다. 하지만요, 저기 신사업은요, 요것만 갖추면 등록한다. 등록하면 다 누구나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규모 무슨 태양열 사업자 이게 다 포함됩니다.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뭐냐? 두 개. 첫 번째 보시면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 전기차 충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소규모
전력 거래 전력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소규모 전력 거래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해서 구분합니다. 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과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전기 자동차한테 전기를 유상 돈 받고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말한다 합니다. 저 공짜 아니고 유상 돈 받고 전기를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유상공급. 자, 그런데 또 밑에 보십니다.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은요, 소규모 전력 자원. 요 소규모 전력 자원에서 생산되거나 또 모집되어진 요 전기를 거래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소규모 전력 자원에서 생산되거나 모집한 요 전기를 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소규모 전력 자원, 이 또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전력자원입니다. 소규모 전력자원. 그 밑에 또 박산에 가나다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은 뭐냐 보십니다.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요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또 뭐 있습니까? 어떤 뭐 지력, 또 각종 풍력 등이 다 포함됩니다.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인데, 보시면, 규모가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되죠. 보시면 뭐냐 하면 1000kW입니다. 1000kW 이하 발전소입니다. 이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kW 이하의 어떤 발전설비를 말합니다. 1000kW의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1000kW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전기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기를 모아서 대상해 주는데요. 이것도 소규모야, 소규모. 그래서 1000kW 이하의 발전 설비입니다. 1000kW 이하의 이것이 전기 저장이다.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 하면 1000kW 이하의 저장 시설을 말합니다. 요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서도 전기가 남는다. 일로 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해서 신재생에너지 1000kW 이하 조그만 태양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전기저장장치 1000kW 이하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여기서 생산되거나 모집한 요 전기를 가지고 이제 소규모 전력자원이라고 부르고 요 소규모 전력자원에서 생산되거나 모집한 요 전기들을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중개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비교해서 딱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상위죠. 전력시장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한국전력거래소입니다. 전력시장을 이제 개설을 합니다. 그 말이 또 거기에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도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요것을 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 나왔던 상인데 전력계통, 요 전력계통하면요, 전기의 흐름을 통제 관리한 체계다. 전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한 체계를 말합니다. 전기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한 체계. 이것이 21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보편적 공급이죠. 요 보편적 공급도 알아주십시오.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요건 전기 사용자가 전기 요금만 잘 내면 항상 공급을 받는 어떤 체계를 말한다. 겁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전기 요금만 잘 내면 전기를 받는 어떤 체계를 말한다. 해서 보편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전력계통은 전기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계. 전기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계. 보편적 공급은 전기 사용자가 전기 요금만 잘 내면 언제 어디서나 전기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편적 공급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기 설비입니다. 전기 설비에 관한 구분. 요 전기 설비에 관한 어떤 구분. 요것도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업용 설비. 큰 규모 큰 어떤 전기 사업용 설비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자가용 설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일반용 설비에서 세 가지 설비로 구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용은 각기 저기에 보시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전기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어떤 전기 설비를 말한다. 규모 크다 보면 됩니다. 일반용은 소규모 설비를 말한다. 소규모 설비. 해서 보시면 이것이 전기 설비와 발전기를 나누어서 일반용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일단 전기 설비로서의 일반용 소규모는 보시면 용량입니다. 용량 전압은요. 전압은 보시면 일단 용량부터 보시면 75kW
자, 75kW 미만이다. 그래서 전압은 600V 이상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증기로서는요, 10kW 이하의 어떤 용량을 말하고 전압은 600V 이상을 말한다. 이게 바로 일반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용도 아니면서 일반용도 아닌 것, 설 가지고 통틀어서 규모 커든다 든다 자가용이다.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자가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용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단하지만 체크를 꼭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용어들입니다. 변전소가 보이는 변전소. 변전소 하면요. 변전소 하면 변전소 밖에서입니다. 변전소 밖에서. 요 밖에서 5만 볼트 이상의 고압을 전송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기를 배분, 해서 밖으로 다시 내어보내는 변성해서, 전기를 변성해서 전기를 바꾸어서 밖으로 내어보내는 이제 내어보내는 송출하는 바로 설비일체라는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전소 밖에서 5만 볼트 이상의 고압을 전송을 받아서 변성해서 밖으로 내어보내는 설비일체를 말한다. 변전소 5만 볼트 기합시오. 그러면 전기 수용 설비하면 바로 거기 전기 받는 설비죠. 전기 수용 설비 해서 바리코에서 받는 수전 설비와 고내 배전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신설된 종이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 이것이 다음에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분산형 전원. 분산형 전원. 설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 여기서 무엇이냐. 또 네 가지가 있다. 구분을 딱 해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하면 전기 수요 시설. 많죠? 뭐 신도시다. 막 듭니다. 그러면요. 큰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발전소에서 전기를 받아와야 돼. 그러면 송전선 공사. 이걸 해서 전기를 다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올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밀란도 있고, 참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끌어오지 말고, 이 송전선 설비 공사할 때도 몇 년씩 걸리고 아주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사를 하지 말고,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기 수요가 필요한 지역 인근 장소입니다. 인근 장소. 인근 장소에 중소규모, 어떤 발전 설비 등을 갖추고, 바로 여기서 전기를 보내겠다.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딱 되었죠. 그래서 널리 큰 대형 발전소 말고 이제 전기 필요한 지역 인근 장소에 중소규모의 어떤 발전 설비 가지고 바로 전기를 보내겠다. 이게 바로 분산형 전원입니다. 그래서 그만 나와있습니다. 보세요. 전기 수요 지역 인근 지역에 설치해서 송전 선로 공사를 최소화시키는 목적의 일정 규모의 발전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전기 수요 지역 바로 인근 장소에 중소규모 발전 설비를 갖추고 송전 선로 놓는 거대한 어떤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 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전기 필요한 어떤 지역 인근 장소에 중소규모의 어떤 발전 설비를 갖추고 바로 전기를 보내겠다. 그럼 송전선 공사를 최소화시킨다는 게 포함됐습니다. 그것이 보시면 네 가지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일단요, 발전 설비입니다. 발전 설비. 이것이 보시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보시면 발전 설비로서는요, 4만 킬로와트입니다. 발전 설비. 발전 설비는 4만 킬로와트. 요 킬로와트 이하의 어떤 발전 설비 말한다. 첫 번째 아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전부 다 보시면, 50만 킬로와트. 엄청 커죠? 50만 킬로와트 이하인데, 보시면은요, 첫 번째 보시면 집단 에너지 사업자. 집단 에너지 사업자면 지역 난방공사 말합니다. 집단 에너지 사업자. 지역 난방공사에서도 전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구역 전기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 다음 또 보시면, 자가용 어떤 사업자, 자가용 설비 사업자도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진다. 그래서 집단 에너지 사업자. 구역 전기 사업자, 자가용 설비 사업자, 50만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 시설, 그 다음에 발전 설비로서는 4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 생산 갖춘 요 용량을 가지고 전기 수요 필요한 지역 인근 장소에 설치해서 바로 이쪽에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럼 송전선 공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 꼭 하시고 반드시 외워두세요. 다음 점 이것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자,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압입니다. 전압. 하면 뭐, 저압고압, 특고압 다 아시겠지만요. 뭐, 저압이 있어요. 저압이 있고, 또 고압이 있고요. 특고압. 이렇게
구분해서 전압을 구분합니다. 턱값은요, 직류, 교류, 병렬전기 다 포함해서 7000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압은요, 직류에서는 말입니다. 직류에서는 보시면 750V 이하 말하고 교류는요, 600V 이하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00과 600V 이하 직류, 교류입니다. 고압은 요 사이야, 요 사이. 요 사이는 다 고압이다. 그래서 직류에서는요 700V, 750V 초과, 또는 7000V 이하. 그다음에요 어떤 교류는 600V 초과, 750 이하를 말한다. 그렇죠? 그 특급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옛날에 한 번씩 나왔던 문장이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참 잘 뜹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편입니다. 전기사업 일반이 드네요. 답 일반. 그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